자, 일단 이 카우스브레이커를 빼고 소울러드 라딘이라는 무기로 바꿔 낍니다. 이 무기가 한손용 무기 중에서는 상당히 상급이기 때문에 멜티지 퀘스트? 뭔지 모르겠다. 뭐예요? 어떤 스타일이요? 게임 스타일이 어때요? 딱 그 이름을 듣고 생각나는 거는 멜티 블러드밖에 생각이 안 나네. 아, 찌꾸루. 아, 근데 찌꾸루 약겜 명작은 되게 많아요. 그런 것들은 엄청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재밌고 다 평타 이상은 치는데 보통 그런 것들은 스토리가 되게 대박인 것들이 많아요. 그래서 다 평타 이상은 치는데 다 찌꾸루라는 한계를 벗어낼 수 없기 때문에 좀 어쨌든 한계가 있어요. 한계가. 네, 쿄 같은 애가 있는 게 맞아요. 쿄를 패러디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습니다. 네, 패러디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의 게임이에요. 자, 여기도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함정이 여기 좀 많아요. 인텔리전트 링 요런 게 나오는 상자가 하나 더 있는데 앞으로 파티에 라사야랑 여주인공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자에선 서클렛 오브 스킬 같은 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. 이런 카오스 같은 거는 필요 없는 아이템이고요. 서클렛 오브 스킬 또는 스킬링 3. 근데 스킬링 3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안 쓰기 때문에 이게 좋아요. 이걸 나중에 여주 들어왔을 때 바로 주는 그런 식으로 쓰는 게 낫습니다. 요렇게 가고요. 암튼 찌꾸루는 저는 별로 안 땡기네요. 자, 이것도 베니저의 만능 열쇠를 직접 써야만 열리는 고러한 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써주고 올라가다 보면은 쭉 올라가서 다음 구역으로 넘어갑니다. 자, 저 레벨 돌리면은 이제 이 오른쪽 라인에 있는 문이 큰 문이 열리는데 거기가 마지막이에요. 미러랑 위시 중에 뭐가 재밌나요? 저는 개인적으로 위시가 더 낫더라고요. 근데 미러가 좀 더 뭐랄까 그림체는 좋았어요. 위시가 스토리가 더 좋고 미러는 그림체가 더 좋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위시가 더 낫더라고요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위시가 더 후에 나온 거라서. 자, 여기에 그 뭐냐 강화 아이템 나오는 상자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갈게요. 필요하신 분은 먹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회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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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회복. 피가 이제 레벨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차죠. 됐고 쿄가 조금 모자르네. 조금만 더 채우자. 따라단 세이브. 하하하, 저것이 보물이군. 잠깐만, 뭔가 낌새가 안 좋은데. 후후, 먼저 보물 차지할 생각인가 본데 그렇게는 안 되지. 그런 게 아니오. 쳇, 그럼 속임수로 내가 속으리라 생각하오. 응, 뭐지? 이런. 역시, 가자. 라고 하는데 근데 왜 저한테 그런 약겜들을 물어보는 거죠? 저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건전하고 뭐랄까 좀 깨끗한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게임 모르는 사람인데 왜 자꾸 저한테 약겜에 대한 평가 같은 거를 물어보는 거죠? 국산 미연시요? 아, 썸썸 편의점 같은 거? 생각 있어요. 예. 그런 것들은 신작 재밌는 게 나오면은 언제나 생각 있습니다. 쓰리쿠션이랑 백시키밖에 없네. 란스요? 그런 거는 그냥 이름만 아는 거죠, 이름만. 유명하니까 그 판매순위 1위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유명하니까 동두라든가 란스라든가 아니면 뭐 그 뭐죠? 그 포 뭐죠? 무슨 무슨 포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그냥 이름만 아는 거고 게임이 어떤지는 몰라요. 약겜은 저에게요? 포 같은 사가 판타스틱 포 포 같은 사가. 아, 맞아. 드래곤 나이츠. 드래곤 나이트 4. 맞아, 맞아. 이름이 생각 안 났어. 드래곤 나이트 4. 드나 4. 엔딩까지 한 4시간? 4시간 정도? Q 스킬이 두 개밖에 없어 가지고 지금은 많이 약해요. 3 쿠션. 쓴다고 해 봤자 이 정도고.
드나 수위 있어요. 근데 드나 같은 경우는 전영영판이 따로 있어요. 팀 버전. 방금 말한 그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 엘프사 게임들은 참 좋은 게 괜찮은 것들은 팀 버전을 따로 내잖아요. 동급생이라든가 하급생이라든가 뭐 드나라든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다른 게임사 약겜들은 그 팀 버전을 안 내주잖아. 약간 그 회사만의 자존심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약겜 회사다 라는 그런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딴 회사들은 팀 버전을 잘 안 낸단 말이죠. 뭐 일루전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어디 있을까 앨리스 소프트라든가 뭐 그런 데들은 미친 틴을 잘 안 내는데 엘프사는 틴을 잘 내는 편이라서 괜찮은 회사였죠. 괜찮은 회사였지만 과거형 매출이 줄잖아요. 그러니까 두 개를 내는 거죠. 두 버전을 내는 거지. 성인 버전 내고 인기몰이하고 한 1-2년 지난 다음에 팀 버전 내고 그렇게 하면 되죠. 에이 그런 건 아니에요. 일루전이나 엘리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여유가 없진 않아요. 일루전 게임 이 정도면 붙여도 되겠지? 표가 죽으면은 조금 귀찮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. 어우 공격무기 손상. 이 던전에서 얻은 삐까 반짝한 신삥무기인데 바로 손상됐네. 백시키는 보시면은 여기서 백시키 느리게 요런 스킬이에요. 근데 1대1에서는 그냥 3쿠션이 더 나아요. 아 지역 제약형으로 그냥 새로운 게임을 전 연령으로 내도 잘 팔릴 것 같다. 예, 저도 동감합니다. 엘리소프트는 게임 되게 게임성 있게 잘 만들어요. 일루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술력이 멈췄어요. 한 향후 한 5년 정도는 멈출 거고 엘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다른 거를 내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제가 볼 때 일루전은 이제는 좀 힘들지 않을까. 요번에 그거 나왔잖아요. 허니 셀렉트 2 나왔는데 영 그냥 발전이 없어가지고 그냥 비슷비슷해가지고 별로 그냥 그렇더라고요.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는 분 많이 없겠죠?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들 건전하시고 깨끗하시니까 아마 못 알아들으시겠죠? 사우라비는 필살기를 필살기 게이지 AP라고 어빌리티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맞을 때 차요. 데미지를 받을 때 차는데 계속 지금 맞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살기를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. 외계어 외계어요. 아 그래요? 게임 그런 게임 중에서 게임성 되게 좋은 것들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 약간 게임성 재미로 하는 건데 저는. 그리고 그쪽 애니도 지금 망했어요. 그냥 한 2016년도? 그때 이후로는 업계들이 다 망해가지고 퀄리티가 너무 구려요. 뭐 그나마 예전부터 좀 인기 있었던 그런 회사들 뭐 핑크파인애플이라든가 퀸비라든가 뭐 그런 데들이 남아있긴 한데 다 그림체 막 퇴화하고 막 대충 찍어내고 그런 식이라서 저는 그나마 퀸비가 나은 것 같긴 한데 다 별로예요. 다 별로야. 삼국지 14가 좀 재미없게 나왔나봐요? 별로 다들 안 하시거나 까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. 헛. 이제 힐은 안 해줘도 되겠다. 잠깐 쉬고 MP에 끼고 3쿠션 오케이 끝. 완전 별로. 핸드엑스 보우2 레벨이 오른 친구는 없네요. 죄송합니다. 제가 당신들을 의심했군요. 하하 그럴 수도 있는 거죠. 자자 이제 보물상자 열어보자고. 예 그럽시다. 상자 두 개니까 하나씩 나누는 게 좋겠군요. 먼저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쪽을 가지십시오. 사과의 뜻입니다. 여기서 왼쪽 거 오른쪽 거 여기 당신 것은 없소 전 다 필요 없습니다가 있는데 제일 좋은 선택지는 4번이에요 4번.
요게 제일 좋은 선택지예요. 네, 제가 다 가져도 된다는 말씀입니까? 전 괜찮습니다. 전 단지 모험을 즐길 뿐이니까요. 하하, 당신 점점 마음에 드는군요. 맞아요. 우린 이미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얻었어요. 당신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고, 저런 보물은 두고 갑시다. 저런 걸로 우리의 의가 상할 필요 없으니, 하하하, 안 그렇소? 하하, 동감입니다. 자, 그럼 이제, 그럼 나가볼까요? 라고 합니다. 덕분에 정말 재미있었읍니다. 하하, 뭘요? 생각해봤는데, 당신들로는 전력이 좀 부족할 것 같군요. 네? 글쎄요? 맞습니다. 한 명 정도 더 있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. 글쎄, 그렇다고 해도 누가? 뭐 제가 좀 바쁘긴 하지만 필요하신 것 같으니 동행해드리죠. 하하하. 아, 그럴 필요는? 하하, 고마워질 필요까지 없습니다. 여기서 아니요, 정말 필요 없읍니다를 해주면 됩니다. 그래요.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죠. 그럼 전 이만. 다시 보물상자 가지러 가면은 아무 말 안 하나요? 아, 받은 상태에서? 아, 그거는 아마 아무 말 안 할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?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베린저 자체를 계속 데리고 간다는 생각을 방송에서 페널티 플레이 할 때밖에 안 해봐가지고 아마 아무 말 안 할 거예요. 아마도 고치고 갑니다. 딴딴딴딴딴.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명성이라든가 경험치에 좋아요. 그리고 기분도 좀 덜 찝찝하고 덜 찝찝해서. 예전에 뭐 도둑 페널티 같은 거 할 때 뭐 도둑 팟으로 깨기 그런 거 할 때는 좀 베린저를 쓰거나 하는 일이 있는데 보통은 잘 안 써요. 저거 저 패급이라서 잘 안 쓰여요. 네, 드래곤 에이지나 발더스 시리즈 같은 거 해보셨나요? 그 발더스가 발더스 게이트 쪽을 말하는 거야? 아니면 뭐 다른 아까 얘기하던 뭐 그쪽 계열 게임을 말하는 거예요? 아, 발게인은 제가 많이 했었죠, 어렸을 때. 네, 반갑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저 어렸을 때 서양 RPG 되게 좋아했었어요. 그래서 디아블로라든가 발게이라든가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. 발더스 게임. 발더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소수자인 거죠. 딴딴딴딴. 자, 방송에서 몇 번 말했었는데 저 어렸을 때 디아블로 같은 그런 서양류 RPG들을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학창시절 때 학교 가기 전에 한 6시쯤에 일어나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카오방 돌다가 헬카오방 좀 돌다가 7시쯤 되면은 그때 학교 출근하고 막 그랬었어요. 그 시간대면 되게 쾌적하고 뭐 레일따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노가다 하기 좋고 막 그래가지고 항상 그 시간대 일어나서 노가다 하다가 학교 출근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식으로 발게이라든가 또 약간 그쪽류 게임 있잖아요.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가 있을까 또 네버윈드 아닌데 나이트메어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버윈드 나이츠였나? 어쨌든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라든가 아 네버윈터 나이트구나 그거라든가 그리고 또 뭐했더라? 어쨌든 그런 류의 게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그것들이 좀 명작들이 많죠. 그쪽 계열이. 그리고 그냥 마이트 앤 매직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. 그리고 아 철학적이요? 그랬나? 원체 어렸을 때 해가지고 그게 그거 맞죠?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가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나 모르겠는데 그 해골 따라댕기는 그거 맞죠? 그 해골 머리통이 따라댕기면서 계속 말 걸어주고 그거 맞죠? 예. 나중엔 막 신이랑 싸우고 그거 재밌었어요. 그거 스토리 되게 심오하고 좋았었어요. 따라다란다란. 그런 시절 게임은 모뎀인가요? 그 당시에는 이제 머드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류의 게임들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돈을 나가거나 막 그랬었죠. 그 뭐냐 일렌시아 바람의 나라 막 그런 거? 그리고 또 아까 얘기 나왔었던 게 뭐였지?
아 그리고 그 엘더스크롤 초기판 같은 것도 옛날 버전 이거 큰일 났네? 퇴각 못하고 죽는 거 아니야? 죽으면 안 되는데 마법마저 죽겠는데 이거 라이트닝 에로 죽었다 게임 오버 헐나 세이브 어디서 했지? 이 베린저를 떨구고 다시 들어왔을 때아 이런 이래서 잠을 잘 자야 되는데 하필 또 잠자는데 저렇게 좋습니다 괜찮아요 복구하는데 한 2분? 2분에서 1분? 금방 달립니다 이게 긴거 같아도 금방 갑니다 어차피 퇴각해가면서 갈 거라서 암튼 그런 것들 되게 좋아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바바바밤바밤 그러게요 이렇게 돌아댕기다가 잡몹한테 죽는 거는 오랜만이네요 뭐 수령한테 오버된다든가 막 그런 일은 많았었는데 이렇게 잡몹한테 죽는 건또 오랜만이에요 네, 제가 JRPG도 되게 많이 하고 좋아했었긴 했는데 서양 RPG들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아까 얘기 나왔었던 녹스 녹스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좀 아쉬운 게그 아마 녹스가 디아블로 1인가 2랑 발매 시기가 겹쳐가지고 그래서 살짝 망했었죠? 주인공 레벨업은 이 경험치가 되면은 그냥 오를 거고 경험치가 아직 안 돼요. 그리고 레벨을 올렸다기보다 아니 안 올렸다기보다는 나 기름 잘못 들었네? 레벨을 다운 시켰어요. 원래 6이었는데 레벨 다운 이벤트를 거쳐가지고 다운이 돼서 그래서 낮아요. 네, 녹스 재밌었어요. 근데 그것보다 더 재밌는 디아블로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할 이유가 없었어요. 그래서 그냥 잠깐만 찍먹만 하고 그냥 찍어먹기만 하고 디아블로 했었어요 저는. 나 이거 길 어디서 잘못 들었지 이게? 아 여기구나. 이상한 길로 왔네. 아닌데 나길 이상한 데서 잘못 들었네. 여기서 아 이쪽이구나. 그 약간 우리나라 게임이라든가 막 그런 것 중에서도 서양식 RPG들이 좀 있었잖아요. 그런 것들도 재밌어 했었어요. 근데 우리나라 게 맞나 모르겠는데. 그 퇴마전설 우리나라 건가요? 퇴마전설도 재밌게 했었는데. 아무튼 제가 턴제나 JRPG, 뭐 액션 RPG 그런 것도 좋아하는데 그런 서양 RPG도 좋아해요. 퇴마록 말고 퇴마전설. 퇴마전설. 아, 우리나라 거 맞아요? 아. 맞구만. 코룸은 이제 액션 RPG이긴 한데, 코룸도 재밌게 했었어요. 네, 맞아요. 퇴마전설, 그, 새 캐릭터 돌아가는 거 맞아요. 그, 여 캐릭터 이름이 레닝이었고, 레닝. 레닝, 뭐, 이 모식이랑 막 그런 세 명이었던 것 같은데, 이름이 생각 안 나네. 맞아 금강불개술 막 그런 거 배우면서 하는 그 게임 맞아 아 이림 쿠사 그거 맞다 이림 쿠사 레닝 그렇게 세 명이다 퇴마전설 하면 생각나는 게그 레닝한테 무슨 일이 What happening is 레닝 써였나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다른 친구들 이름은 기억을 못했네 이림 쿠사 맞아 맞아 어쨌든 그런 게임들도 재밌게 했었죠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참 게임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신 분들 되게 많으시겠지만 저도 게임을 막 닥치는 대로 그냥 이것저것 다 했던 파라서 제가 유일하게 별로 안 좋아했었던 장르가 공포랑 그 다음에 스포츠였어요 그래서 공포 게임 스포츠 게임 제외하고는 그냥 이것저것 다 했었어요 네 몰래 했죠. 뭐 암호를 거신다든가 아니면은 못하게 한다든가 그랬었는데 몰래 했었어요. 몰래 나이 들어서는 공포 게임 많이 했죠. 방송 때문에 그 부모님한테 컴퓨터 하는 거 걸리면 안 되니까 컴퓨터 막 하다가 뭔가 계단 오르는 소리가 들린다. 그러면 바로 끄고 안한 척. 네, 몰컴 했었어요, 몰컴. 네, 반갑습니다. 어서오세요. 근데 뭔가 좀 되게 아까울 때, 세이브 포인트까지 못 갔는데, 뭔가 되게 아까운 상황일 때는,
그 뭐냐 모니터만 딱 꺼놓고 안 걸리길 바라고 그러다가 아버지 뭐 나가시거나 그러면 다시 시작해서 세이브 포인트까지 가고 막 그럴 때도 있었고 아 맞아요 네, 저도 그렇게 걸렸었어요 뭔가 그렇게 껐는데 모니터 아니 컴퓨터를 그렇게 강조해서 껐는데 모니터 뒤에를 딱 만져보면 그 당시에는 발열이 되게 심했었기 때문에 그게 티가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걸릴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복층은 아니고 그냥 그냥 귀를 막 진짜 쫑긋 세워가지고 그 컴퓨터가 거실에 있었어요 거실에 그 막 관리를 하려고 이제 애가 방에서 틀어박혀가지고 컴퓨터만 하면은 공부 안 하니까 일부러 거실에다 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실에서 현관 쪽에 귀를 예,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듣고 끄고 막 그랬었죠 예, 소음도 맞아요 맞아 컴퓨터를 안 해도 공부를 안 한다고 아, 그거 인정 자 아무튼 올라와서 아까 그 놓은 이 상자들을 회수하러 왔는데 이 상자에서 무조건적으로 꼭 얻어야 되는 아이템이 하나 있어가지고 노가다를 살짝 해야 돼요 크라이카 네 그래서 없을 때 했죠 없을 때 이럴 줄 아셨으면 공부 안 시키고 게임만 시키셨을 텐데 아 그러게 그러게 어렸을 때 더 그렇게 게임을 많이 했었더라면은 그랬으면은 좀 더 전문적으로 뭔가 모든 게임 다 공략해가면서 좀 더 큰 방송이 됐을 텐데 그러네 그 말 일리 있네 좀 더 게임을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파인드 혼 자, 이 상자에서는 소울 라이트닝이라든가 뭐 그런 게 나오는 게 무난한데 사실상 지금 여기 상자에서는 이 왼쪽 상자에서는 그렇게 크게 얻어야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대충 아무거나 얻으면 되는데 와우키 1년에 부모님 친구분들이랑 주말에 놀러 갈 때 아 집 비우고 막 그럴 때 뭐 결혼기념일 막 그럴 때 여행 가시거나 막 그럴 때 브레스 햄머 이거 나쁘지 않지 다음 이즈랜 오리진 홀리 파이크 자 이 상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퍼펙트 스킬이라고 하는 그런 장갑을 얻어야 합니다 퍼펙트 스킬이 평타를 쳐서 맞췄을 때 HP를 흡수하는 게임이요 아니 흡수한 게임? 흡수하는 아이템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라비의 생존력을 포션 안 쓰면서 버티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퍼펙트 스킬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이브 로드 노가다를 좀 할 거예요 세이브 로드를 해서 그거 아니면 저렇게 방금 나왔던 다이아몬드 쉴드 저게 방패 중에서 제일 좋은 방패이기 때문에 저걸 얻는 게 좋고요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다이아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쉴드 네, 원하는 건 잘 안 나오죠 원래 아 공격했을 때 반격 맞는 거? 템 안 얻는다 했는데 베린저가 몰래 들어와서 가져가면 슬프겠다 근데 그걸 이제 베린저가 알아채려면은 베린저도 다시 여길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놈인 거죠 베린저가 이제 우리의 의가 상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걸로 이런 건 내버려 두고 나가자 라고 했는데 그거를 알라면 다시 들어와서 또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예, 그럼 이제 똑같은 놈이죠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, 쿠사나기 큐 맞아요 패러디 캐릭터예요 패러디 이 게임상에서는 구산아기 큐예요 예, 구산아기 쿠산아기가 아닌 구산아기 큐 라는 패러디 캐릭터입니다 예. 아 혼자서 여기까지 올 능력이 없다? 그거는 만말이네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피전트즈 앵그리 타이거즈 클로우 아 더럽게 안 나와 진짜 나왔다 오케이 자 이 퍼펙트 스킬 아까 말했던 대로 흡수하는 아이템인데 근데 공격력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좀 약해요 러덕스 소울 진사라비 소울 이런 것들보다 거기다 속성도 없고 데미지가 많이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좀 안정성이 올라갈 뿐이지 성능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안정성을 올리는 그런 용도 네, 상자 노가다 안 하고 깬 적 많았어요 방송에서 상자 세로 안 하기도 많이 했었어요 딴딴딴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공부 막 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좀 더
상식적인 사람이 된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, 약간. 내가 뭔가 완전히 그냥 게임에 빠지지 않고 공부도 하긴 하고, 그러니까. 그래서 좀, 상식인이 된게 아닌가. 근데 또안 그랬었어도 멀쩡했을 것 같기도 하고. 뭐 요즘처럼, 요즘은 학교에서 애들 막 인성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안 하고 그냥 막 그냥 국영수 딱딱 그냥 교과서 내용 그렇게 정해진 틀에 맞춰서 그렇게 교육을 하잖아요. 근데 저희 때는 때리고 인성 교육 많이 하고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막 그랬었으니까 딱히 공부 안 했어도 그냥 이렇게 뭔가 됐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. 일반 상자는 구린 것들만 안 열고 있어요. 지금 우리 파티에게 필요 없는 거, 그런 것들만 딱 제끼고 있는 거고, 필요한 거는 딱 돌아다니면서, 제가 집어서 열고 있습니다. 딴딴따단.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. 체벌도 없고, 그냥 딱, 선생님들도 마인드가, 그냥 돈 벌라고 한다, 요런 마인드가 됐고, 그러다 보니까, 딱히 다른 뭔가를 하지도 않고, 시도하지도 않고, 애초에 체벌도 없고, 막 그래서, 아, 요즘도 시키려고 해요? 어떤 식으로 해요, 요즘은? 그러면 막 애들이 반발하지 않아요? 그래요? 인성교육을 시키려고 한다고? 나는 그 가짜사내 보면서 애들 다 저런데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, 그런 생각했는데. 그렇긴 해요, 예. 제가 말한 쪽은 약간 통틀어서, 예전에 아까 말했던 대로,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신다든가, 막 경험담 같은 걸 얘기하면서, 아, 이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, 막 이런 예시를 딱 들어준다든가, 그런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, 요즘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. 그래서 한 말이었는데, 인성 교육으로 된다는 개념이 아닌 것 같다. 그렇기도 해요, 맞아요. 될 놈은 되고, 그런 거 없어도 착할 애는 착하고, 있어도 나쁜 애는 나쁘고, 막 그러긴 해요. 가짜 다닐 투데 제가 안 나가나요, 그러면? 저 나가면 죽어요, 저 그거 하면은, 중간에 쓰러져서 다신 눈을 뜨지 못할 거예요, 아마. 그래서, 아마 폐지되지 않을까요? 그 코너 폐지시키고, 그렇게 되지 않을까? 나 운동을 안한 지가 한 10년 넘어가지고. 자, 아무튼, 퍼펙트 스킬을 이렇게 가져왔고요. 플레이 타임이 5시간 52분인데, 다음 동료를 위해서, 퍼펙트 스킬을 하나 더 들어갔다 오겠습니다. 네. 아, 출연하자마자 종 치고 나오는 거. 예. 그렇게는 할수 있지. 그건 가능하지. 아, 재미없을 것 같다. 다 근육질. 예, 거기다 아마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, 그, 줄리엔 강. 그분도 신청을 했더라고요. 근데 그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슈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뽑히지 않을까 싶어서. 코너에 대한 이슈성이라든가,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분은 될것 같은데. 아, KCM도 나간대요? 그래요? 아, 교관을 해야 된다? 그러게. 교관, 그 정도 급 아닌가? 어쨌든 그래서, 요번 멤버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라서 좀, 저번이랑은 다르지 않을까. 1기가 좀, 뭐랄까, 인간적이고 재밌지 않았나요? 다들 막 약하고 못 버티고 막 그래가는 거 보면서 좀 인간적인 모습도 보고 그리고 막 그렇게 뭔가 이기적인 거 그런 것 자체가 재밌었던 건데 솔직히 그렇게 근육질에다가 좀 인지도 있고 막 근성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 챙겨주고 막 동료회 전우회 같은 거 되게 잘 챙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, 우리는. 우리는 막 퍼지고, 예, 되게 막 비열하고, 예, 찌질하고, 예, 진짜 말 그대로 인성 있고, 그런 걸 바라는 거잖아, 우리는. 예, 그래서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. 어떻게 될진 모르겠는데, 나와 봐야 알겠는데, 예, 많이 다를 것 같아요. 예, 그런 면에서 저를. 그런 면에서 저를, 예, 저는,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나간다면은 그럴 자신 있어요. 그렇게 막 동료 막 동료 막 짓밟고 쉬운 것만 하려 그러고 아나 저거 못해 저거 하면 죽어 이거 할 만해 막 그러면서
예, 동료 팔아먹고, 예, 그럴 자신 있어요. 나가지도 않겠지만, 아, 절대, 나가면 전 죽기 때문에, 예, 짜증내고, 어쨌든 그럴 수 있는데, 예, 이기주의 표를 딱, 표딱지를 제대로 달 자신이 있는데,